먼 옛날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는 닌자고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차원들을 만들었었고 그는 명상을 하던 중 모든 세계가 하나로 충돌하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다시 시작된 닌자들의 새로운 이야기. 오버로드를 물리친 닌자들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이 뽀글머리의 꼬마 아린 역시 닌자를 동경하는 소년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닌자고의 차원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닌자들이 나타나 고군분투하며 막아보지만 결국 닌자고와 다른 차원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병합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린은 부모님과 이별하게 되었고 하나로 합쳐진 차원에는 임페리움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1년 후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아린은 새로운 친구인 소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아린은 여전히 닌자들을 동경하며 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핀지쭈까지 독학으로 배워 사용하죠. 아니 이게 혼자 배울 수 있는 거였어? 그리고 이곳은 이들이 살아가는 크로스로드. 차원이 병합되며 이제 닌자고의 사람뿐만 아니라 해골 인간, 달팽이 인간, 개구리 인간 등 다양한 종족이 살게 되었고 아린의 꿈은 사원을 지어 자신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고자 했고 임페리움 기술자 출신인 소라는 자기만의 연구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소라와 아린은 로봇 레이스 대회에 상금을 얻기 위해 시합에 참가하게 되죠. 시합 중 소라는 임페리움 군대에 쫓기는 한 드래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드래곤을 구출하기 위해 레이스 대회를 이탈하는 소라. 그러나 레이싱 대회 상대팀의 수작으로 로봇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결국 전부 부서져 버리게 되는데 그 순간 떨어지는 소라에게 베이비 드래곤은 의문의 파워를 건네주게 되고 소라는 원소의 힘을 사용해 분해된 로봇을 바로 재조립해 버립니다. 오, 새로운 원소 마스터의 등장인가? 하지만 임페리움 군단의 2인자 라스가 등장해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어 버리고 결국 잡혀가게 되는 아린과 소라. 그렇게 잡혀가는 열차 위에서 로이드가 나타나 임페리움 군단으로부터 둘을 구조해줍니다. 로이드는 아린의 독학 스핀지쥬와 소라의 테크 파워를 보며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렇게 무사히 탈출하여 스핀지쥬 수도원으로 돌아온 일행들. 드래곤을 원래 살던 곳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베이비 드래곤의 도움으로 세계의 산봉우리가 있는 땅의 지도를 찾게 되고 드래곤 전함을 타고 바로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죠. 이야, 신형 드래곤 전함 대박인데? 하지만 임페리움의 클로 부대들이 이들을 뒤쫓아오게 되고 결국 추락해버리는 드래곤 전함. 그때 의문의 드래곤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드래곤은 드래곤 족장이었고 베이비 드래곤의 이름은 리유였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인간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 뒤쫓아온 임페리움 군대가 드래곤 사냥을 시작했고 닌자들이 나서서 막아보지만 결국 잡히고 마는 드래곤 족장. 그 순간 드래곤은 로이드에게 힘을 건네주고 파워업한 거대 스핀지쭈로 적을 일망타진해버리는 로이드. 이걸 계기로 드래곤 족장은 이들을 완전히 인정해주었고 리유도 여기에 남기보다는 일행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았는지 같이 수도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스는 임페리움 여제 베아트릭스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은 근원의 드래곤이라는 것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근원의 드래곤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아린과 소라는 로이드의 정식 제자가 되었고 수도원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아직은 뭔가 어설픈 초보 스승 로이드. 한편 지금은 크로스로드 축제 기간. 아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파이로 대회에 참가하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로보가 납치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쫓아가다가 한 의문의 극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폭죽맨 도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쥐들을 납치해서 힘을 뽑아내 폭죽을 만드는 완전 도라마 같은 녀석이었죠. 아린은 거대한 인형에게 사로잡히며 위기에 빠졌고 그때 제자들을 찾으러 온 로이드가 발견해 이들을 구출해주게 되죠. 오, 나이스 타이밍. 하지만 반대로 이번엔 소라가 잡히게 되고 이때 아린은 전대미문의 기술인 물체 스핀지쭈의 힘을 담아 발사해버립니다. 이 정도면 아린은 그냥 천재가 아닌가?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고 크로스로드로 돌아가 함께 축제를 즐기는 일행들. 축제를 즐기는 사이 도라마를 찾아온 의문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라스가 도라마를 구출해주며 임페리움 군단으로 그를 영입해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로이드와 훈련 중인 아린과 소라. 그때 하늘에서 드래곤 전함이 수도원으로 돌아오가 아니라 또 추락하는 드래곤 전함. 배에는 뭔가 거대한 게 부딪힌 흔적이 남아있었고 로이드는 그곳에서 카이가 남긴 메모를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카이가 이동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로이드와 카이는 병합 후에 초기에 만났었지만 차원의 균열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따로 행동하고 있었죠. 결국 카이를 찾으러 떠나는 일행들,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진 듯 싶은데, 도착한 곳에는 드래곤을 괴롭히는 바위 괴물이 있었고 드래곤들을 구하려던 중 그곳에 있던 니아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닌자들이 한 명씩 등장하네. 니아는 크래그노아에게 일행들을 소개시켜주고 베이비 드래곤 리우를 보자 깜짝 놀라는 크래그노아. 드래곤들은 생명력의 근원인 크래글린의 진흙탕을 빼앗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드래곤들과 이들은 대치 중인 것이었죠. 이때 어디선가 카이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이렇게 카이까지 만나게 되는데 덤으로 드래곤들까지 어그로를 끌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라의 테크파워를 이용한 로봇과 니아의 합동공격으로 드래곤들을 몰아붙여보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리우는 갑자기 미지의 힘을 발산하더니 드래곤들을 엄청나게 커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드래곤들을 과부하시켜서 원래 있던 힘이 크래글린에게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리우의 활약으로 사건은 해결되고 한편 전투에서 별다른 활약을 못한 소라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데 그렇게 카이와 니아까지 합류한 일행은 돌아가던 중 구름의 왕국에서 병합 지진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엔 거대한 눈깔 괴물이 나타나 왕국을 파괴하고 있었죠. 그때 괴물의 당에 떨어지는 아린과 소라를 몰래 구해주는 의문의 여성 유프라시아. 그런데 바람의 힘을 쓴다고? 닌자들은 이 눈깔 괴물의 약점이 눈알임을 파악하고 집중 공략해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구름의 왕국, 이곳은 자신들이 쓴 글대로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방금 전투도 병합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글을 썼기 때문에 승리한 거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바로 의심하는 닌자들, 병합 지진을 막을 단서를 얻기 위해 왕국에 있는 도서관으로 향하고 벌레들에게 물어보지만 이내 저주에 걸려버리고 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편 위에서 다시 차원의 균열이 열리며 거대한 눈깔 괴물들이 소환되고 마는데 자신의 운명을 이 글이 아닌 스스로 정하기 위해 용기를 낸 유프라시아는 바람의 원소를 일으키며 괴물에 맞서 싸웠고 이후 도서관에서 돌아온 닌자들이 힘을 합쳐 괴물을 퇴치하는 데 성공! 니아는 이곳 기록 보관소에서 지진을 막을 단서를 더 찾아보기로 하고 나머지 일행은 임페리움으로 돌아와 드래곤을 사냥하는 군단으로부터 드래곤들을 탈출시켜줍니다. 그때 포탁 비스트라는 강력한 디지털 괴물이 등장하고 소라는 과거 자신이 저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밝혀지는 소라의 과거. 소라는 어린 나이에 디지털을 형상화하는 포탁 장치를 만든 초천재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름은 소라가 아닌 에나였죠. 에나의 천재성을 알아본 라로 박사는 그녀를 바로 스카우트해갑니다. 하지만 박사는 포탁에 소라라는 드래곤의 에너지를 최대로 흡수해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버리고 이에 크게 실망한 에나는 임페리움을 떠나 소라라는 가명을 쓰게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소라는 포탁을 만든 것은 자신이니 임페리움으로 돌아가 직접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로이드와 아린, 소라는 임페리움 하수도로 침입을 시작하게 되었고 연구실까지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하는 소라. 드디어 포탁을 발견하지만 이미 거기에 라로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로 박사는 이미 포탁을 대량 복제해 놓은 상태였고 소라가 이것을 초기화해 작동시켜줄 것을 부탁하죠. 하지만 소라는 순순히 넘어가지 않았고 포탁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는데 드래곤과 인간 소라, 두 명의 소라를 쫓아온 임페리움 군단에 맞서 대항해보지만 결국 잡히고 맙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드래곤을 보며 소라는 결국 굴복하게 되었고 라로 박사의 말대로 포탁을 초기화시켜버리고 마는데 한편 로이드는 불을 난사하는 한 감옥을 발견합니다. 뭐야, 카이 잡혀있는 거야? 하지만 그곳에는 와일드 파이어라는 새로운 원소 마스터가 있었고 카이와 같은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불이 아닌 열의 마스터라고 합니다. 둘은 임페리움에 갇혀있던 드래곤들을 하나 둘씩 구출해주었고 상황은 점점 급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이드가 만난 이 와일드 파이어는 누구일까요? 시간은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날 드래곤 히트웨이브가 사는 곳에 불시 착한 의문의 우주선, 그곳에는 한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정체가 바로 와일드 파이어였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이 아기를 마치 엄마처럼 키워주게 되는 히트웨이브. 그렇게 둘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와일드 파이어는 점점 자라나게 되었고 자신의 원소인 열의 에너지마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임페리움 군단이 습격해 히트웨이브를 납치해가고 와일드파이어는 드래곤을 구하기 위해 현재 로이드와 만나 이렇게 임페리움에서 함께 드래곤을 구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 이 드래곤이 와일드파이어의 엄마나 마찬가지였네. 드래곤들이 탈출하며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진 임페리움. 오, 잠깐, 리우도 잡혀갔는데? 닌자들을 쫓아온 임페리움 군단은 소라 덕분에 포탁 비스트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드래곤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위기에 빠진 닌자들. 한편 수도원에서 게임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카이는 갑자기 집이 정전이 되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어 소리를 쫓아가 봅니다. 지하에는 알 수 없는 커다란 문이 하나 있었고 유령을 따라 그곳에 들어가자 니아를 만나게 되죠. 어? 니아는 분명 구름의 왕국에 있었는데? 니아도 칼처럼 이상한 속삭임을 듣고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즉 둘은 사원과 구름의 왕국에 있는 문을 통과해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카이와 니아는 이곳에서 이상한 장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장치를 실행해보는 카이. 어? 이렇게 키는 거 맞아? 결국 둘은 장치를 가동하는 데 성공하고 그곳에는 어? 잔이 있었습니다. 병합 이후에 지금 처음 깨어났다고 말하는 잔. 그리고 잔은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며 임페리움 사원을 세우겠다는 말을 하는데 다시 임페리움의 긴박한 상황, 로이드가 이들을 막고 있는 사이 아린과 소라는 먼저 리유를 구하기 위해 찾으러 나섭니다. 소라는 리유의 힘을 받아 포탁을 조작해 포탁 비스트들을 막으려는 것이죠. 둘은 리유가 잡혀있는 곳을 찾아내지만 거기에 있던 라로 박사에게 막혀버리게 되고 그때 문 밖에서 거대한 사원 하나가 땅에서 솟아납니다. 이 사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등장하는 닌자들. 이 사원의 정체가 바로 잔이 말했던 임페리움 사원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다시 만나는 로이드. 하지만 여전히 불멸의 존재인 포탁 비스트들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일단 드래곤들과 사원 안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닌자들은 아까처럼 차원을 이동해 수도원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드래곤들까지 함께 돌아가기에는 전력이 부족한 상황. 로이드는 사원을 탐색하던 중 지하에 비밀 공간을 하나 찾게 되고 지하 통로를 지나오자 그 끝에서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선 날 풀어주지 마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이 안에 갇혀있던 건 바로 근원의 드래곤이었습니다. 근원의 드래곤은 자신이 여기에 갇혀 임페리움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하고 있던 것이었죠. 아니 근데 얼굴이 이만하며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근원의 드래곤은 여기서 나갈 순 없지만 로이드를 자신의 전달자로 삼아 힘을 나눠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드래곤으로부터 힘을 전달받는 로이드. 결국 로이드는 사원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 문을 열고 드래곤들을 탈출시키고 붙잡혀있던 소라와 아린도 리유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테크파워를 사용해 포탁비스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소라. 무사히 위기를 넘긴 닌자들은 함께 문을 통과해 수도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야 드디어 오랜만에 다같이 모였네. 제이랑 콜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한편 드래곤들을 모두 빼앗겨 분노한 베아트릭스는 이 상황을 막지 못한 라스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고 닌자들을 직접 없애버리기로 결심하는데 간만에 수도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닌자들. 그때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생겼다고 말하는 잔. 현재 병합지진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조만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모든 게 파괴된다고 하는데 잔의 말을 듣던 니아는 예전 구름의 왕국에서 드래곤 코어 사원의 무언가가 병합지진을 막아주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합지진을 막기 위해 드래곤 코어 사원으로 향하는 닌자들. 도착한 사원 안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카이와 와일드파이어는 이것도 분명 퍼즐이라며 냅다 불을 날려버리고 그러자 등장하는 두 명의 유령. 아니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었는데. 로이드는 간신히 유령들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내었고 그러자 두 명의 유령은 하나로 합쳐지더니 닌자들 덕분에 사원을 지키던 유령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과거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는 닌자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차원을 만들었었고 어느 날 명상을 하던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는 모든 세계가 하나로 충돌하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시간이 곧 올 것임을 알고 근원의 드래곤들에게 찾아가 이를 막을 방법을 요청했고 그렇게 드래곤들이 만들어준 세계의 드래곤 에너지 코어로 그동안 융합을 막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고 그는 죽기 전 사악한 사람이 드래곤 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오직 자신의 후손만 알 수 있었으며 그 후손인 로이드는 홀령으로부터 드래곤코어의 위치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이제 닌자들은 드래곤코어를 모두 모아 병합 지진을 막아야 합니다. 닌자들을 몰래 뒤따라오던 랩톤도 이 사실을 몰래 듣게 되고 그걸 전해들은 베아트릭스는 드래곤 에너지 코어로 무기를 만들어 닌자들을 없애버릴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한편 닌자들은 드래곤 에너지 코어를 찾기 위해 세 팀으로 나누어 떠나기로 합니다. 로이드와 아린이 한 팀, 니아는 소라와 같이 가고 카이는 와일드 파이어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오 이거 뭔가 원래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야. 카이와 와일드파이어 팀은 드래곤 코어를 지키는 라바 타이드 종족을 찾아가고 이들은 작은 바위처럼 생긴 종족으로 일행을 보자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과거 와일드파이어가 이들에게 매우 심한 장난을 쳐왔고 이 기록서가 그동안 와일드파이어가 지은 잘못들입니다. 이 정도면은 드래곤 코어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는데? 먼저 라바타이드 종족과 화해하기 위해 마을을 청소하며 노력하는 카이와 와일드파이어.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이들의 화를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냅다 드래곤코어를 땅굴로 던져버립니다. 결국 땅굴로 들어가 드래곤코어를 가져오는데 성공하지만 갑자기 나타나 코어를 빼앗아가는 도라마. 하지만 라바타이드는 금세 다시 코어를 되찾아왔고 양쪽 다 주기를 거부하는데 그렇게 펼쳐지는 드래곤코어 쟁탈전. 이들의 행동에 화가 난 와일드파이어는 원소의 힘으로 공격해보지만 오히려 그걸 먹고 몸이 점점 커지는 라바타이드. 라바타이드 거다인 맥스. 어우 근데 이거는 너무 커졌는데? 카이와 와일드파이어가 위기에 빠진 순간 히트웨이브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드래곤 코어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얻게 된 첫 번째 드래곤 코어. 한편 니아와 소라 팀은 사라진 드래곤 코어를 찾기 위해 어느 고대 무덤에 와 있었고 한 재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아는 무덤에서 얻은 돌을 하나씩 재단에 끼워 넣기 시작했고 모든 돌들이 맞춰지자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들의 손에는 어떤 표식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무덤에서 나오자 갑자기 일행을 덮치는 유령들. 니아가 원소의 힘으로 반격해보지만 워낙 빠르게 움직여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였고 드래곤들의 도움으로 일단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연히 한 동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진, 아라코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소라를 알아보는 진. 알고 보니 소라의 이름은 잔스였습니다. 잔스였구나. 왜 원래 이름이 더 안 어울리는 것 같지? 그의 나라인 진자군은 이미 과거에 무너졌었고 아라코어는 다른 영역에 있다가 살아남은 최후의 진이었습니다. 그의 목걸이에는 진자구 왕국의 모래알 하나만 남아있었죠. 그때 아라코어는 니아와 소라의 손에 있는 표식을 알아보고 이들이 재단에서 사용한 돌은 탐색자의 돌로 그 물건을 잘못 쓴 자에게 걸리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울러라는 유령들이 쫓아왔던 것이었죠.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진의 소원 마법뿐이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이미 진자고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소원을 쓸 힘이 없다는 아라코어. 그때 결국 동굴 안까지 쫓아온 하울러들. 위기의 순간 아라코어 목걸이 안에 모래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소라는 뭔가를 알아차린 듯 아라코어에게 소원의 능력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라는 말을 전하고 소라의 말을 듣고 하울러들에게 동료들이 당하는 걸 보던 아라코어는 소라에게 소원을 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라코어는 소원의 힘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소원의 힘으로 하울러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 덕분에 힘을 회복한 아라코어는 보답으로 이들이 드래곤 코어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며 소원을 빌게 하고 그렇게 코어를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을 얻게 됩니다. 나침반을 따라 한 장소에 도착한 니아와 소라, 마치 페어 같아 보이는 이곳을 둘러보던 중 이곳에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돌로 만든 거대한 의문의 로봇과 마주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바위 로봇의 정체는 콜이었습니다. 오 콜! 진짜 오랜만이다. 이곳은 잃어버린 곳들의 땅이라는 곳으로 사라진 물건들이 모이는 장소이며 발견자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콜은 병합 후 이곳에서 깨어났다고 하는데 그때 온갖 물건들로 이루어진 수집꾼들이 등장해 일행들을 쫓아옵니다. 일행들은 콜의 새로운 친구인 지오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얘는 스컬 던전에 나왔던 먼스족인데 피부색은 개클족이네. 지오는 융합의 마스터로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마치 본드처럼 접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오의 능력으로 수집꾼을 해치우는데 성공. 일행은 콜의 안내로 이들이 살던 탑으로 가게 되었고 탑의 지하에서 의문의 동력 장치를 보게 됩니다.
뜻밖의 여기서 드래곤 에너지 코어를 발견하지만 이 코어는 수집꾼으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사는 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가져갈 수 없는 상황. 소라는 드래곤 에너지 코어를 대체할 동력원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니아와 콜은 밖에서 동력원을 만들 재료를 찾던 중 수집꾼과 임페리움 드론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라로우 박사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렇게 드래곤 에너지 코어는 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소라는 리유의 힘을 받아 테크 파워로 수집꾼을 해치우는 데 성공합니다. 어? 이거는 메타몽 아니야? 알고 보니 수집꾼의 정체는 임페리움 하수구를 청소해주는 스위퍼였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무사히 구하였지만 결국 드래곤 코어는 얻지 못한 니아와 소라. 한편 로이드와 아린팀은 드래곤 코어를 얻기 위해 어머니의 정원이라는 장소로 향하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드래곤 코어를 찾아냅니다. 오,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없는데? 역시 이곳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달팽이처럼 생긴 미우코이드 전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조부터 드래곤 코어를 전달하기 위해 지키고 있었고 드디어 로이드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 로이드보다 앞서 코어를 훔쳐가려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쪽에 붙잡혀있는 랩톤. 랩톤은 이제 약간 개그 캐릭터가 돼가는 것 같아. 로이드는 그런 랩톤마저 불쌍하게 여기며 구해주기로 하고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 가야하는 불가능한 길에 도전합니다. 그곳은 걷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존재조차 사라져버리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길이라는데 과연 로이드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여유롭게 휘파람을 불며 걸어나오는 로이드. 불가능의 길을 손쉽게 통과해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은 소금으로 뒤덮여 있어서 달팽이들에게만 치명적이었던 것이었죠. 로이드 덕분에 랩톤은 풀려나게 되었고 구해준 은혜를 갚는 게 아닌 바로 배신하고 코어를 훔쳐 달아나는 랩톤. 그때 알 수 없는 의문의 인물들이 나타나 랩톤을 기절시키고 드래곤 코어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쫓아가는 로이드와 아린. 그렇게 도착한 곳은 관리부라는 곳이었습니다. 허가나 면허를 발급해주는 곳으로 와 이거 줄이 대체 어디까지 서 있는 거야? 이때 조직원에게 발각당하는 로이드와 아린. 때마침 누군가가 보낸 허가 인증서로 위기를 모면하는데 아니 이걸 속는다고? 위기를 넘긴 이들은 본격적으로 드래곤 코어를 찾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 한 우편실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어? 잔? 잔은 사원에 남아 연구하던 중 관리부의 직원들이 찾아와 잡혀가게 되었었고 이곳에 감금당해 우편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드래곤 코어 위치를 탐색하는 잔, 곧바로 일행들과 함께 튜브를 타고 드래곤 코어가 있는 파괴 처리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겨우 발견하게 된 드래곤 코어, 그리고 여기엔 반가운 얼굴이 있었으니 드디어 등장하는 제이. 제이는 관리부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이드는 경비병으로부터 로봇을 탈취해 드래곤 코어를 얻는 데 성공하고 잔과 함께 관리부 탈출을 시도합니다. 잔이 자동차로 스핀 집주를 하는 신기술을 보여주며 무사히 게이트를 빠져나와 도주에 성공하는 닌자들. 무사히 수도원으로 돌아왔지만 드래곤 에너지 코어 3개를 모두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마는데 그리고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영역에서 왔던 라스가 처음으로 임페리움의 황제를 대면했을 때의 일입니다. 라스는 임페리움을 움직이게 하는 드래곤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으며 자신은 근원의 드래곤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드래곤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던 황제는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평소 언니 제아트릭스의 유능한 능력을 시기하던 베아트릭스는 라스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데 베아트릭스와 라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였고 반역을 일으켜 그녀가 임페리움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베아트릭스는 드래곤 에너지 코어 3개를 얻는 데 성공하고 어? 한 개는 분명 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닌자들을 없앨 무기에 드래곤 에너지 코어를 장착하지만 라로우 박스는 한 개의 코어가 이상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강제로 실험을 진행시키는 베아트릭스. 그녀는 그대로 무기를 발사해 자폭해버리고 마는데 이렇게 닌자들의 승리로 끝날 뻔했으나 다행히 살아남은 임페리움 군단. 랩톤이 가지고 온 드래곤 코어가 가짜임이 밝혀지고 화가 난 베아트릭스는 근원의 드래곤의 에너지를 추출해 무기를 완성시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임페리움이 없어질 수 있다며 거부하는 라로우 박사. 그때 그녀의 조수 조다나는 자신이 하겠다며 나서는데 한편 멀리서 무기의 폭발음을 듣고 이상함을 감지한 닌자들은 저항단체의 도움을 받아 임페리움 안으로 침입을 시도합니다. 이들은 베아트릭스의 악한 모습을 알고 있고 이에 맞서 싸우는 조직이었죠.
결국 닌자들은 베아트릭스와 마주치게 되었고 때마침 도착한 니아와 소라까지 가세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드래곤들이 베아트릭스를 막아주는 사이 닌자들은 임페리움 내부로 침입을 시도하고 임페리움 시민들이 베아트릭스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울 내부의 조력자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정체는 바로 랩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건 드래곤 사냥일 뿐 세상을 파괴하려는 여제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죠. 그렇게 작전은 성공해 대형 전광판을 통해 베아트릭스의 악행이 실시간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에 분노하는 임페리움 시민들, 베아트릭스는 막다른 곳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닌자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미완성의 무기를 들고 닌자들 앞에 등장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최후의 결전, 그녀가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차원의 균열이 생기며 병합지진이 발생하였고 도시 곳곳을 마구 공격하며 폭주하는 베아트릭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가고 아리는 물건에 스핀지쥐의 힘을 담아 베아트릭스를 공격해보지만 잠깐 공격을 늦췄을 뿐 병합지진은 점점 심해져갔습니다. 베아트릭스는 미친 듯이 계속 무기를 난사하기 시작했고 그런 그녀 앞에 모든 게 무용지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소라는 테크파워를 사용해 베아트릭스의 무기를 망가뜨리는 데 성공하고 무기를 잃은 그녀에게 스핀지쥐로 막타를 가하는 아린. 그렇게 그녀는 차원의 균열 너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계속된 병합지진으로 인해 세상은 매우 심각해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로이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드래곤 에너지 코어 3개를 모으고 닌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마스터우의 조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결국 세상을 정화하는 데 성공하는 로이드. 그렇게 또 한 번 닌자들은 세상을 구하고 로이드는 임페리움 지하에 있던 근원의 드래곤을 구해주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로부터 닌자들이 사용하는 원소의 힘이 원래는 드래곤들로부터 왔다는 것과 근원의 드래곤은 모두 7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드래곤 에너지 코어로 근원의 드래곤을 풀어주는 데 성공하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온 닌자들, 닌자고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편 라로우 박사의 조수 조다나는 몰래 임페리움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천재였던 소라를 질투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실패자라며 자책하고 있었죠. 그때 그녀 앞에 나타나는 라스, 그는 근원의 드래곤의 힘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 건 너밖에 없으며 자신이 원래 모시는 분은 베아트릭스가 아닌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라스는 근원의 드래곤들의 에너지로 금지된 비밀을 풀어 어둠의 힘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설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둘은 함께 사라집니다. 과연 닌자고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